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아사이 베리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아마존의 아사이 야자나무의 열매로 항산화 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성분을 함유한 아사이 베리. 알고 먹읍시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먹기 시작했다는 아사이 베리. 실제로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주나요? 최성임 주부의 단순포진 경우에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걸리기 쉬운 질환입니다. 아사이베리를 섭취했을 경우에 천연 방어물질, 파이토케미컬인 비타민C와 E, 셀레늄,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단순포진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얼굴. 다 나오신 건가요? 3, 4년 전에는 1년에 3, 4번씩 막 생겼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발병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사이베리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사이베리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기면서 면역력도 지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참신한 아사이베리 요리를 찾아 도착한 서울의 한 요리 전문학교. 미래의 셰프들이 자라나는 곳이니 새로운 요리 기대도 되겠죠? 아사이베리 요리 저에게 맡겨주세요.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두부에 아사이베리를 첨가한 아사이베리 두부 요리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세로 반나절 이상 불린 콩을 물과 함께 거침없이 갈아낸 후 면포에 넣고 힘껏 콩물을 짜줍니다. 그런데 두부에 아사이베리를 넣을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두부는 조리 과정에서 아사이베리의 영양소를 파괴시키지 않고 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사이베리 두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몽글몽글해진 두부에 아사이베리 분말을 넣고 물기를 쫙 빼준 후 네모 반듯해진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면 두부의 고소함은 물론 아사이베리의 영양까지 살아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뭔가요? 아사이베리가 들어간 양갱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색다른 요리가 되실 거예요. 물에 불린 판젤라틴과 설탕, 물엿 등을 넣어 가열한 후 앙금을 넣고 풀어주세요. 여기에 색다른 것이 들어간다던데요. 가을에 제철이 밤이라서 밤을 양갱에 넣게 되었고요. 식감도 좋고 맛도 담백해서 그리고 아사이베리까지 들어가서 더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쯤 붓고 남은 단팥묵에 아사이베리 분말을 넣고 섞습니다. 틀 안에 아사이베리 분말을 섞은 단팥묵을 부은 후 굳히게 한 판. 굳어진 단팥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건강까지 생각한 가을철 별미 아사이베리 단팥묵이 완성됐습니다.